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오늘 검색어에 성낙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성낙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곳으로 북한산 자락의 16,000제곱미터 규모인 한국의 전통 정원입니다. 안반과 계곡 등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가공을 최소화해 조선시대 정원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라디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거짓말로 얼룩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람들, 고성의 몸싸움까지 벌이는 정치판,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들 보면서요. 정말 뉴스가 안 나오는 이런 성낙원 같은 정원에 들어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낙원 안에 자연연못인 영벽지에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곳이 기품 있는 곳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분들 성낙원에 다녀오면 기품이 좀 있어지실까요? 이 와중에 소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정말 짜증납니다. 2019년 4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 초 이른바 로또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화제의 아파트입니다. 바로 북위례 힐스테이트인데요. 경실련이 바로 이 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가를 45%나 부풀렸고 이에 따른 2,3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실련의 주장이 맞다면 로또는 입주자가 아닌 건설사가 맞은 건데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한 달 전쯤 인터뷰했죠. 네, 그때 분양 원가가 확대되면서 네. 비슷한 주제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분양 원가의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네, 맞습니다. 몇 개에서 몇 개로 확대되는 거죠?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달 전쯤 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로또 아파트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 이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로또 아파트였는지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한 DNA 분석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 아파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아파트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위례 신도시가 이제 북위례와 남위례로 나뉘어지는데 남위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진작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북위례는 그 이제 특전사부지 이전 문제로 한 3년 정도 분양이 끊겨 있다가 네. 이제 최근에 다시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그 북위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 그냥 쉽게 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평당 한 1,830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네. 그 주변 위례 신도시의 이제 그 시세가 한 2천만 원 중후반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에다 그 시세 차익이 평당 한 1천만 원이니까 35평이면 약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이 소식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 언론들이 이제 이걸 또 로또 아파트라고 또 많이 과대 포장을 하게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청약에 몰리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보다 3억 같은 평수면 3억에서 4억이 낮았다고요? 집값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전매 제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네. 동안 못 파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후에 주변 집값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양도세를 또 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이 다 내가 갖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지금 평당 1천만 원 4억 정도 낮게 내 집을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는 위치도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7만 명이 몰렸죠. 네네. 그 위례가 흔히 말하는 강남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여기가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2평 이상으로만 분양을 해서 이제 가점보다 추첨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추첨으로라도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몰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심지어 로또 아파트라고까지 불렸는데 지금 이 시세조차도 객관적인 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경실련에서요. 시세요? 아니 시세는 저희는 뭐.
아, 시세가 네. 아니라 분양가. 네, 그렇죠. 분양가가 분양가에 많이 풀려져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거, 일단 얼마나 분양가를 부풀렸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총 분양가가 말씀드린 대로 1830만 원인데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평당.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구당 2억 총 한 2,300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지금 부풀려져 있다. 뭐 부풀려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건설사랑 주택업자가 이 정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 분양가보다는 2,300억 원 정도 가구당 2억 정도가 지금 비싸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분양가보다 2,300억 원 정도 부풀려졌다고요? 네, 여기가 총 1,078세대 정도입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그럼 건축사는 얼마의 건설사는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그 이익을 더 저희는 다 건설 그 주택업자 시행사와 시공사의 윤을 본 겁니다. 2,300억 네. 원은. 아, 그 2,300억 원이 네. 결국은 시행사와 건축사가 가져가는 이익이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가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듣기 전에 일단 이 분양가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가장 쉽게 분양가는 이제 땅값과 건물값이라고 하는 건축비 두 가지 합쳐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번에 공급된 위례 일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땅을 수용해서 만든 택지를 민간 건설사들한테 매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각가가 있는 토지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기간 이자라든가 뭐 기타 비용 뭐 공과금 같은 게 합쳐져서 토지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건축비는 이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 법정 건축비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가산비를 더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위례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비가 한 912만 원 정도로 지금 분양이 진행됐고요. 네. 건축비 912만 원, 토지비 918만 원 이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양가는 크게 건축비와 토지비로 합산이 되는데 건축 그 토지비는 그 땅값일 거고요. 네, 근데 이건 공공택지고. 네, 네. 그리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또 나눠지는데 네, 기본형 건축비는 이제 물가를 감안해서 나라에서 이제 정해 주는 거죠. 네, 1년에 두 번 정도씩 바뀝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산비라는 게 한마디로 옵션. 옵션이란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요. 네. 옵션은 이제 소비자들이 옵션을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돈을 주고 추가 계약을 하는 부분인 거고 요 가산비는 뭐 홈 인텔리전트 설비, 그러니까 뭐 IoT 서비스, 네. 뭐 친환경 건축물 아니면 법정에서 허용하는 복리시설보다 복리시설을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걸로 건설비에 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인과는 좀 다른 개념이 그러니까 좀 고급 사양으로 시공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네, 기본형 건축비와 그 가산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 그 산정 기준은 있지만 네.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이 가산비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산비에 들어간 항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리시설을 짓는다던가 뭐 친환경 인증을 받는 자재를 쓴다던가 IoT 서비스를 넣는다던가 네. 이게 다 건축공사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공사에 공사, 포함이 네. 된다. 그러니까 기준 기본의 건축공사에 있던 공사비가 가산비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정될 수 있게끔 지금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거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62개의 기준을 이렇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발표했고 이 62개 기준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이미 건설사가 사업 승인이라든가 네. 감리자 모집을 하면서 이미 다 산출됐던 자료들을 그대로 62개 항목에 맞게 공개하는 거고 이 62개 항목이 기존에 없던 항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승인, 감리자 모집을 할 때 이미 다 설계 내역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던 거를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한 번 더 넣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12개에서 62개로 바뀌면서 어디에 둬야 되는지 착오가 생겼다라는 지금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이제 여쭤본 게 제가 좀 건설사 입장을 좀 대변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번이 분양원가 공개 첫 사례다 보니까 이 최근에 분양원가 공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쪼개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이게 어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분이 모호하다. 그래서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네. 여쭤본 건데 경실련 입장에서는 그건 변명일 뿐이다. 그렇죠. 이 내역 자체가 이미
감리자 모집을 하거나 설계 내역을 산정할 때 다 똑같은 공정 이름으로 담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시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총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이를 분양가 공시항목에 맞춰서 62개로 쪼개다 보니까 어떤 게 기본형 건축비인지 어떤 게 가산비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흙막이 공사비가 하남시청의 분양가 심의 때에는 택지비로 취급됐는데 원가 공개 때는 공사비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가 부풀어지 것을 보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 어느 정도 네, 이미 흙막이 네.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내역서에 이미 건축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설계 내역서에 있는 걸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네. 흙막이 공사가 북일회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 정도 12만 원의 차이로 물론 뭐 다른 건설사가 얘기하지 않은 뭐 다른 또 항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의 이 차이를 대변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당수의 언론들이 마치 건설사와 시행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약간 이제 뭐 건설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애초에 이 기자회견을 했고 이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그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가 공개가 굉장히 엉터리로 공개되고 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들은 그냥 총 사업비, 총 분양가가 통과되면 그걸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식에 따라서 그냥 네. 뭐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다 넣는 방식이거든요. 지금의 분양가 공개 방식이. 네. 저희는 이런 방식이라면 기존의 분양가 공개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춘다든가 하는 그러한 정책적 목표들이 전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보다는 지금 뭐 건설사가 잘했네 못했냐는 논란으로 좀 가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보다는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 그리고 그 분양원가를 잘못 공개했을 때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 뭐 하남시청이든 뭐 네. 송파구청이든 네. 이런 공공의 분양가 심사가 제대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저희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도 이 북일회의 분양원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나왔죠. 네, 경실련이 네, 지금 가구당 2억 원이 부풀어졌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인데 이게 재발등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건설사를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제도에 대한 아주 네, 근본적인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반박을 좀 소개를 할게요. 지금 경실련에서 이 주장하는 적정 건축비라는 게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북위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지만 민간건설사가 세운 건데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법정 건축비가 두 개 있습니다. 네. 네,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는 이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고요. 말씀하신 공공임대에는 표준 건축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표준 건축비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약 평당 34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보다 표준 건축비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이 표준 건축비는 LH공사의 이제 그 실적 단가를 통해서 산정되는 대부분은 실적 단가 공사비로 볼 수 있고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지금 뭐 작년이었죠. 이제 부영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휘말렸었는데 거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당시 부영이 평당 320만 원 하던 표준 건축비보다 더 낮은 공사비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임대주택이긴 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인가. 주택공사 건축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땅을 다지는 토목공사. 그 뼈대를 올리는 건축공사지 마감공사.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마감공사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마감공사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그 주택사업의 민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록 땅은 이제 공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건설이라든가 분양이 분양 이러한 것들을 모두 건설사한테 위임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시공사가 했던 이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제가 이제 아파트 이름을 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 아파트들의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대형 건설사 계약 기준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윤을 빼고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도급 정도가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450만 원이 결코
저희는 낮지 않다. 네. 물론 일정 부분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까지는 저희도 뭐 수용해 줄 수는 있겠지만 뭐 450만 원이면 임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은 저희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뭐 대부분의 아파트는 토지 비용이 많고 네. 나머지 뭐 마감하고 이런 데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대 아파트 경우엔 보다는 민간 아파트가 조금 더 고급 자재를 쓰고 요즘 뭐 집이 그냥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또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비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좀 좋은 아파트를 가고 싶고 건축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차별화되는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 공공택지라는 특수성을 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서울 도심 어디에서든 건설사들 땅을 사서 공급하는 일반 민간 아파트라면 이제 그러한 고급화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 공공택지의 조성 목적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땅을 공권력이라는 강제로 수용해서 조성되는 토지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물론 고급 아파트도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주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는 공공아파트 적정 수준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네.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공택지의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분양가를 62개항목으로 공개하는 것도 공공택지에 세워지는 주택만 아파트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경실련에서는 이게 민간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번에 인터뷰 나오셔서요. 그러려면 법을 많이 바꿔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부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전히 같은 입장이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의지보다는 법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권의 의지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러한 분양가 폭리 그리고 분양가격을 비공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면 네. 저는 정치권들이 내년에 결국 또 총선이 있고 시민분들이 눈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위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 이 법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 저희 같은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특히나 시민분들이 많은 좀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적정성 검증에 나서는 고육책을 결국은 선택했는데 우리가 지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양가를 부풀렸다 해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료를 건설사에서 네,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이 검증이 될까요? 국토부에서 하는 저희는 게. 우선 지금 국토부가 한다는 게 이 건축비 900만 원이 적정하냐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했냐 절차를 하면서 목에 어긴 건 없느냐 이제 그걸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645만 원이죠. 85제곱 기준. 기본인 건축비를 발표하는데 이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게 해야 되겠다는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자신들이 발표하는 기본인 건축비와 가산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뭐 국토교통부의 점검을 통해서 이게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라는 게 밝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국토교통부는 뭐 토지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자 계산이 적정했느냐 그 정도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기존의 절차 정해져 있던 분양가 심사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느냐 그 정도만 볼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심사라든가 기본형 건축비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이미. 봐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알겠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굉장히 형식적인 저희는 점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국토부가 최근에 이제 약간 집값이 어찌됐든 좀 침체돼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일에 계속 북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그칠 확률이 뭐 크다. 어쨌든 정부가 의지가 있는데 퍼포먼스라고까지 비하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너무 과한 것 같긴 하고. 의지가 있다면 내용도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의지만 보여주는 건 안 되죠. 저희는 정부가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네. 건설사의 반발을 힘들다면 적어도 LH가 공개하는 지었던 아파트들의 모든 공사비 내역을 한번 공개를 해서 네. 진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짓는데 도곡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자.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이라도 좀.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네, 하자. 네. 지금 공공주택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LH는 지금 당장 국토부 장관인가 사장님만 의지만 있으면 내일 아침에도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왜냐면 이미 모든 게 다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안 하는 게 아니라서 뭐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네. 그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공사비와 분양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사비가 이렇게 뭐 밝혀지게 되면 뭐 불필요한 소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밝혀질 우려가 크다라는 입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결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아파트 공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이제 논쟁인 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시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품이 제일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네. 그 불필요한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죠. 저희가 뭐 시공사라든가 시행사가 이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윤을 가져가야죠. 회사인데. 영리법인데 당연한 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경실련에서 그럼 앞으로 이 북일의 문제는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국토부 발표를 좀 기다리시고. 행동하실 건가요? 저희가 우선 그 북일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저희가 과거에 동탄 투신도시도 보긴 했었는데 우선 북일회 아파트 이번 하남시청에 그 저희도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이긴 하고요. 네. 분양가 심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받아달라 했던 상태고 저희는 이번에 그 북일회 1스테이트 이전에 이제 위례 포레자이라는 이제 1월 달에 공급이 됐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원가 자체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공개된 의무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2개 항목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북일회에서 하남시청이라든가 뭐 송파구청은 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남시청 이번에 2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실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희는 뭐 의도적이라고까지 뭐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좀 행정적인 문제들이 좀 발견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뭐 감사 청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긴 한 상태인데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되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의 최승섭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